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송치영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글로벌 고위험 고수익 투자 확대 리스크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패널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김소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JP모간 박석길 본부장님. 박석길 본부장님은 현재 재택근무 중이시라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박 본부장님의 토론은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IBK 경제연구소 서경란 부장님, 감사합니다. 국제금융센터 정형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대학교 최희율 교수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한국금융연구원의 김현태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현태 박사님께서 글로벌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해당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경제 및 금융 시장 전반의 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글로벌 경제 또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김소영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자, 이게, 일단, 코로나 사태 먼저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우리 경제 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결국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뭐 특히 이제 실물 부분에 총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보면 이게 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모든 국가들로 다그 번져서 세계적인 뭐 현상이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인데, 하나씩 실물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먼저, 일상적인 경제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소비가 하락하고요. 또, 투자 활동 자체도 어렵고, 또 경기 하강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도 전부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출도 감소하는 등, 우리 수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공급 부문을 보셔도 우리 기업이 뭐 일시 폐쇄하거나 뭐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또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정지돼서 상당히 생산 부문에도 차질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글로벌 가치 사슬 문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등등 해서 우리 생산 부문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또 인적 교류 같은 것도 어려워져서 우리 기술 교류 뭐 협력 생산, 협력 개발 뭐 이런 게 전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물 부분에 우리 뭐 수요 부분뿐만 아니라 또 공급 부분 합쳐서 총체적인 뭐 충격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실물 부분의 문제가 현재는 이제 금융 부문으로도 전이가 돼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환율 시장 변동성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첫 번째는 뭐 실물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발표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기 가능성이 이제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달러와 유동성 확보 등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이 사실 코로나 사태라는 게 기존에 많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얼마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우리 불안감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혼란에 빠진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마지막 발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금융부문 그 불안정성과 실물무구 악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기업이 파산하고 또 금융권의 문제가 발생해서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현재 그런 가능성이 뭐 세계 곳곳에 보면은 뭐 어느 정도씩은 뭐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김수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 최근 이 JP 모르간이 이 미국 경제 2사분기 전망치를 마이너스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전망치입니다. 아, 세계 경제에 대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V자 회복을 전망하는 반면에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I자 폭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JP 모르간에서 근무하시는 이 박석길 본부장님이 세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조망하시는지를 미리 준비한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P모건 박석길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합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워낙에 이제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전파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각국의 그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도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제 각 하우스들의 그 경제 전망에도 지금 편차가 꽤 크고 또 금융시장의 그 볼러타일한 반응 자체도 그런 알수 없는 이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다는 점.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국제적인 그 거시경제의 임팩트를 그만큼 수치화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 가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가정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팩트가 연중에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특히 이제 각국 정부의 그 방역을 위한 뭐 이동 제한이라든지 하는 이런 좀 상당히 이제 강한 조치들은 이제 연중에 일단락되며 그리고 2차, 3차 감염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기본 가정을 전제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 이제 회사들의 이제 금융 사정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여러 회사들의 이제 도산 등은 이제 정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방지를 할 것이다라는 가정 그리고 선진국에 일시적으로 대량 실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량 실업도 어느 정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이제 기본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벌 전망치는 매주 바뀌고 있습니다. 매주 바뀌고 있는 중에도 유지하고 있는 기본 가정은 이런 배경에서 이번 글로벌 불황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대신에 이제 그 진폭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 전제인데요. 다만 이제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 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어서 이제 그 금융 조건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 불황의 기간을 길어지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 요소로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예, 박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불황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에 그치겠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본 이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 부분에서는 이 제1 세션에서 김현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하이힐드 채권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자산 부실화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각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위험 자산 또는 고위험 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예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그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이제 올해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또 이로 인해서 기업들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한 내용에서도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나 뭐 레버리지 론 이런 그 위험 자산은 경기 침체 시 이제 부실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추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여러 기관들이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사태가 점차 이제 진행되면서 그 이제 전망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태 초기에는 이제 부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다른 그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해서 좀 낮을 것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체로 비슷하거나 또 앞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이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처럼 그 시장과 기업에 대한 악영향과 함께 앞으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위기를 지나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된 시점에서도 그 많은 자산들의 위험도가 더 이제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좀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금번 위기를 지나면서 가계나 기업들이 타격을 크게 입으면서 또 기업들이 영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수익 감소 등으로 신용등급이 이제 이미 하락하고 있고 또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향후 점차 회복은 해 가겠지만은 항공과 같은 또 이제 소비 관련 일부 업종에서는 이제 사태 전후 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고객들의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에너지 부분도 이제 크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이 일시적이기보다는 좀 많이 그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또그 기업들이 이제 정부 지원도 받고 있는데 그 지원은 이제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 이제 좋은 일이지만은 반대급부로 이제 고용이나 어떤 그 재무적인 면에서 좀 경영에 제약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 부문에서도 이제 현재 그 과감하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대규모로 이어지고 하면서 그게 이제 맞고 잘하는 거지만은 결국 재정 적자, 정부 부채 증가로 들어와서 결국 부담이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 이후 장기간 경제가 그 원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주요국들의 재정이 뭐 재정 지출도 계속되고 뭐 수입도 줄면서 많이 악화가 되었는데 매번 위기 때마다 그 GDP 곡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 낮아지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금번 위기에도 저성장이 이어지거나 또 어떤 그뭐 글로벌리제이션의 퇴보라든지 이런 그좀더 불리한 환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들이 다수 제기되면서 또 이런 현상이 다시 될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그 경제 주체들의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결국 이들이 발행한 부채,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이 되는데 이 자산들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많은 자산군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좀더좀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좀 그전에 안전했던 자산도 점차 그 위험 자산화 되는 그런 추세가 좀 나타날까 봐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저성장으로 통화 완화가 이어질 경우에 또 고수익 고위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현 상황과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번 비교해 보자 합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공통점과 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희율 교수님께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위기하고 이제 지금 위기를 이제 보자면은 우선 성격이 이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2008년도 위기는 금융위기죠.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가서 결국 이제 실물에도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이고 반면에 이제 요번에 위기는 이 경제나 금융시스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외생적인 그런 요인, 실물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금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제 거꾸로 된 건데 금융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시스템 위기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은 분명히 금융 부분이 좀 충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예전에 비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규제 감독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쿠션이 많아졌습니다. 자본금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유동성 규제, 자본금 규제 같은 게 강화되면서 쿠션이 많아져서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좀 부실이 될 수 있겠지만 코어인 그 은행들은 이제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측면이 다 달라졌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차원의 대응이 물론 2008년도에도 굉장히 과감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도 훨씬 더 그 규모가 예전보다 컸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낮추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합니다. 특히 이제 RP 지원 같은 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CP라든지 회사채를 직접 지원한 건 이번에 최초로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 연준이 회사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연준 13조 3항에 따라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무성에다가 유권 해석을 받아갖고 지금 이제 또 약간의 그 뭐 10조 달러 정도의 그 버퍼를 갖다가 재무성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 대가로 저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 자체 내 이제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적극적으로 외환 수업을 늘리고 또 뭐 외국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갖고 RP를 공급해준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조치들 같은 것도 그 개도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의 외환 시장의 안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계속 안정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실물 부분에서 과연 이제 코로나 사태 어떻게 전개될지에 이제 달려 있을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면 두 가지 좀 취약한 연결고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고요. 고위험 고수익 투자도 이제 여러 그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CLO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금융 2008년도 상황에서 CDO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결국 이제 레버리지론 같은 걸 모아갖고 그걸 구조화한 증권인데 당시에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왔던 중요한 원인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 손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구조한 상품들 CDO, CDO 스퀘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어떻게 손실이 어떤 증권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들 간에 서로 완전히 거래를 이제 멈추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CLO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러한 그 불투명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CLO 규모가 한 2조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옛날 서프라임 한 1.1조 달러 하고 뭐 그것보다 더 큰 규모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채 같은 경우도 좀 트리플 B 등급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실물이 나빠지면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연준이 회사채를 갖다가 시장에 개입은 하지만 투자 적격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적격인 경우에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CLO나 투자 비적격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갖고 더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근본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미 연준이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 이제 지금 같은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과연 실효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향후 미 연준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박상현 상무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또 미 연준이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박상현 상무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최근에 그 미 연준의 정책을 보면 이제 앞서 뭐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실은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 때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거의 한 1년여에 넘쳐서 발표됐던 정책이 근 3주 만에 모든 게 다 쏟아낼 정도로 미 연준의 정책이 상당히 조금 고강도로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사실 좀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이제 미 연준의 정책의 포커스를 보게 되면 이제 앞서 이제 고위험 투자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신용 시장에 사실은 조금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코로나 그러니까 돌발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고수익 또 거기에 뭐 기업 부채까지도 같이 오면서 신용 시장 자체가 허물어질 경우에는 뭐 진짜 금융 시스템 붕괴 뭐 이러한 쪽으로 가면서 저희가 사실 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아마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좀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신용시장의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실 정책을 좀 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효과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저는 뭐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행스럽게 조금 뭐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고 또 어저께 좀 뭐 금방 말씀하신 그 미 연준, 그러니까 미 채권을 이제 미 연준에 맡기고 RP로 이제 달러를 이제 공급받는 이러한 것들을 발표한 것들 자체는 미 연준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연준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은행의 연준으로서의 역할과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 미 연준의 이러한 정책의 좀 한계를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들 자체가 뭐 앞서 이제 뭐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급락 가능성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제 지속이 될지 사실 좀 모르는 상황들이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진짜 대공황을 넘어서는 뭐 30% 이상의 이런 실업률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미 연준이 사실은 신용시장의 어떤 붕괴를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더구나 이제 그 실업률의 하락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전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금융기관의 좀 부실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 연준의 어떤 정책이란 특히 양적완화라든지 이러한 정책에는 분명히 조금 한계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뭐 아직도 많은 정책이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뭐 향후에 좀 상황이 악화됐을 때 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뭔가를 좀 고민해 보면, 지금 사실상 미 연준이 뭐 일본과 같은 지금 양적 질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뭐 미 국채뿐만 아니라 지금 위험 자산까지도 이제 매입을 하는 이러한 정책을 이제 사실상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 자체나 규모 자체가 사실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채 매입 규모 자체도 사실은 좀 투자 등급의 어떤 회사채만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좀 늘린다든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좀 뭐 투기 등급까지도 사실은 조금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좀 연준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일본 은행이 이제 그 ETF,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어떤 수급도 좀 받치기 위해서 이제 ETF도 사실은 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미 연준 자체도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 ETF 자체를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하긴 했지만 채권 금리 자체가 여전히 좀 뭐 최근에 조금 안정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 국선 자체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무한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 정책을 잘 피실 가능성 자체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실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미 연준이 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정책들은 사실은 조금 남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 뭐 질문하신 이제 미 연준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능성 자체는 사실 좀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사실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뭐 하반기에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경기가 뭐 반등할 거라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이게 만약 진짜 진정이 못 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진짜 세계 대체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에 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사실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은 결국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이제 금융기관의 도산, 금융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 리스트, 시스템 붕괴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이제 또 다른 이제 물가 하락을 동반한 이제 디플레, 그러니까 일본식 어떤 디플레도 사실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미 연준이 뭐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도 사실은 선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뭐 당장은 사실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뭐 침체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결국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도 사실 동원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였던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 이후에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이제 확대된 배경에는 이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주요국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더욱 확대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잠재적인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지는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서영 교수님과 박석길 본부장님 두 분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후에 박 본부장님의 답변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글로벌 금융 이후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통화 확장 정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급격히 증가했는데 사실 이후에 이제 그 미국 특히 뭐 미국에서 보시면은 경제가 약간 회복이 되면서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뭐 유동성 흡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그 선회가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유동성 흡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현태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사실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사실 은행 부분에 이제 금융 규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었는데 뭐 비은행 부분은 이제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은행 부분 쪽에서는 이제 크게 신용이 확대가 되지 않았지만 비은행 금융 부분 중심으로 그 신용 공급이 되면서 그 급증하면서 고위험 뭐 고수익 투자 쪽 등이 이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인데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풍선 효과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 내 유동성이 이제 많이 그 공급이 되면서 은행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그 유동성이 이제 결국 그 규제되지 않은 그 비은행 부분으로 크게 이제 커진 뭐 그런 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이제 가계부채, 그 기업부채도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그 글로벌 금융 때는 이제 가계부채 특히 이제 뭐 미국 보시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줄면서 반대로 이제 그 기업 부분 부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간 뭐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정책은 사실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뭐 그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권이나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전과 뭐 글로벌 금융 때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가면서 특히 이제 유동성 부분이 이전처럼 정상화되지 않고 이제 장기화되면서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면은 또 말씀하셨듯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사태 이후에 이전에 이제 은행권 규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마 그 비은행 금융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뭐 그 최근에 우리나라 입장을 보시더라도 비은행 금융 부분이 상당히 커져서 실제로 우리 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논의하는 상태인데 아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뭐 상당히 많이 논의될 거로 보이고요.
첫째로는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들고요. 비은행과 금융권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그럼 규제만 제대로 하면 되냐 하면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유동성 자체가 많다면은, 우리 뭐 금융, 뭐 규제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아까 제가 풍선업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안 한 쪽이 또 다시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은행 금융 부문 구조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 근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갖다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넘쳐나게 하는 경우에, 결국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었던 이제 주요국 그리고 여러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코어 인플레이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여러 이제 투자하는 자본들이 일들을 찾아서 이제 여러 가지 대체 투자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그 와중에 또 여러 섹터의 이제 부채 비중이 증가한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8년 위기 직전 상황처럼 이제 전체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제 취약성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국별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섹터별로 이제 부채 문제가 좀 증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그 예로 들려지고 있고 또 일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부채들이 이제 많이 증가한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에 이제 위기 상황으로 이것이 트리거한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이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혹시 다시 한번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연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국의 이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 부분이 향후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현태 박사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제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권을 통한 레버리지는 감독과 규제가 강화돼서 이제 제한되었는데 회사채 시장은 오히려 크게 이제 팽창하였습니다. 회사채 시장에 대한 이제 적절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충격으로 이제 고위험 회사채의 불안 심리가 이제 증폭되었다.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향후 이 회사채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회사채 시장, 특히 고위험 회사채에 대한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위험 회사채 투자의 증가는 은행 부분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확대해 온 것은 국공채 같이 이제 전통적인 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어떤 그 고육지책의 성격이 좀 있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하이힐드 채권이나 레버리지론의 규모를 보시면 그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과거 금융위기 시 문제가 되었던 CDO의 규모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기업 부문에 대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투자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위험 추구 행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뭐 유동성 그리고 자본 적정성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렇게 고위험 채권 투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그 위험자산 투자에 집중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 확대를 좀 억제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화된 저금리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동성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고 전 세계 그 경기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는 금리 정상화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유인을 점차 줄여나가고 또 기업 부문 부실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회사채 시장 전반적인 그 거시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